세리니가 2에 19 활차례고요. 긴 거 할 차례네요? 네? 긴 거 할 차례예요? 어렵진 않았죠, 이거는?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Animal Race. Animal Race. Animal Race. 오케이, 간단한 글 읽기고요. 제목입니다, 이게. 네. 오케이, 그래서 12 animals are still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기억하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Run의 뜻은? Run, 달리다. 무슨 신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하다시는 하다시 뒤에다가 ing. ing를 붙일 수 있다. ing 붙이는 이유는 다른 시로 바꾸기 위해서인데, 얘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달리는 중인과 달리는 것. 달리는 중인, 달리는 또는 달리는 중인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달리다가 달리는 중인 됐으면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 러닝맨. 어떤 시로 바뀐 거고요. 달리는 것이 되면, 그렇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 시로 바뀌는 건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12 animals are running 에서는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달리는 중인. 그렇죠. 달리는 중인은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합치면? 달리는 중이다. 그렇죠. 어떻다로 바뀌게 되니까 달리는 중이다가 됐고요.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are 써야 돼요? 그 animals를 바꾸면 day이기 때문에. 오케이, day. animals만 바꾸는 게 아니고 12 animals, 12마리의 동물들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 될 수 있다? day. 그들이 달리는 중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라고 하고요. 앞만 길어봐서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건 day am, day is, day are 중에서 당연히 day are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줬던 건 뭐냐? 엄마야?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투아브란 대답 듣고 싶어. 아이고야, 잠시만요. 투아브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는다 했죠? How animals are learning?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요? How many animals learning? 이렇게? 이렇게 안 가르쳐줬는데요. How many animals are doing? 응? Are doing으로 고쳐야 돼? Are learning. Do의 뜻은 뭐예요? 하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우리말로는 몇 명이 얼마나 많네. 좀 말해봐, 우리말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니? 이 질문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달리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How many animals running? 이렇게? 응? How many animals running? 이렇게 하면 돼요?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눈치 보지 말고 둘 중에 어느 게 맞겠어?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누가 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표시하는 누가 다라 그러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응? 세 가지가 있다. 뭐를 사용하는 경우? 비동사. 그 다음에 뭐를 사용하는 경우? 하다시. 그래서 여기엔 다시 to가 숨어있는 경우와 does가 숨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양념시. 양념시. 양념시의 종류 중에서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양념은? can.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은? 뭐 할 것이 will.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양념은? should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하다시가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몇 마리의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니는 문장이야, 문장 아니야? 문장이야. 문장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겠죠? 네. 그럼 how many animals running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 can이 들어있죠 여기에? 있네요. will이 들어있나요? 있네요. should가 들어있나요? 있네요. 두 하다시. 이게 하다시인가요? 하다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누가답니까? 얘 뜻이 뭐야? 달리는 중인 달리는 중 달리는 것. 여기선 뭐야? 달리는 중이.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돼?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 그러면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니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이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몇 마리가 뛰고 있는 중인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뭐라고요?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Who comes first? Who come이야?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첫 번째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비동사. 방법 비동사. 두 번째 하다시. 하다시. 세 번째 양념시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 그럼 하다시는 두가 숨어 있는 경우와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더즈. 오케이.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나 이시나 히나.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 명,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어떤 것 하나가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하다시 끝에 더즈 s를 붙이는데 그 이유는 더즈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다 라는 뜻의 단어는 원래 뭔데? come 인데 여기 come을 쓰면 안 되고 더즈가 숨어 있는 모양인 come를 써야 된다. 1등 누군지 묻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랬더니 1등은 누구예요? The mouse comes first. Mouse comes first. 오케이. 누가 그 생쥐가 다 옵니다. 생쥐가 온다. 여기 똑같이 표현시하면 누가 the mouse가 com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하다시 그 중에서 does. 이 이유는 comes와 come. The mouse come 하면 안 되는 이유. 마우스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니까 it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comes야 it comes야 it comes 그것이 온다 it comes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 다음에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오케이. 2는 뭐예요? 2 2 2죠 1은 뭐예요? 1 근데 첫 번째는? Third 네? First 2는 2인데 두 번째는 second죠 2등으로 누가 들어오던가요? 말? 말이 2등으로 들어오더라? 아닌 것 같은데요?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한번 길어봤자 it. Okay. 하지만 암소니까 she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she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Does. Does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Okay.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3등은 누구든가요? 말. 말. 말이에요. 아, 말이에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 용인가? 아, 용인 것 같아요. 호랑인가? 어? 호랑이. 오케이. 아싸. The tiger comes third. 오케이. 뭐 세 번이나 틀리고 말처럼.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오케이. 그 다음에 4등 물어보겠네요. 아, 아니네요. 아직.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의 뜻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아홉 명이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했더니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한번 볼까요? 누가 마리 동물들이 어찌 보안 중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면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하다시. 오케이. 얘는 어쩔 건데? 아 비동사. 오케이. 하다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케이. 난 고르겠어.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Who comes forth? 오케이. 4등으로 들어온 거 누구든가요? 이건 진짜 말이에요. 아 진짜 말이에요? 아 양인가? 아 양인가? 두 번 틀렸어. The rabbit comes forth. The rabbit comes forth. The rabbit comes forth. 오케이. 재빈이 무슨 띠야? 저요? 용띠요. 어? 용띠. 용띠야?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섯 번째 들어온 친구 물어보겠네요.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오케이. 5등 들어온 거 누구예요? 용이에요. 아니 용. 용이야? 용 아니면 말이에요. 에이 하나만 해야지 뭐 그렇게. 용. 드디어 맞췄네요.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이거 가만 보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 비슷한 거에서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거 안 읽어봤어? 네, 읽어봤죠. 이거 비슷한 거 읽어봤어? 네. 어떤 내용이야? 동물들이 아니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게 했어요. 뭐라? 에?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게 하는 게 이거랑 비슷해요? 뭐지?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오케이, 여섯 번째 들어온 친구 누구예요? 말이에요. 그래요? 미안해, 빈마.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오케이, 그래서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오케이, 7등 들어오는 건 누구야? 말이에요.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the house라고 전번에 했었지. 제가 단어 할 때. 아, 맞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죠? 네, 지금 The horse comes seventh. 네.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8등으로는 누구야? 이거 안 적었는데 뭐였지? 이그 양이야. The sheep comes eighth. The sheep comes eighth. The sheep comes eighth.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on?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그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안 만 길어봤자고요. 여섯 가지 질문이 무엇? 그 이거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언제 어디 누구 무엇?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무엇? What? What? 아 아닌데. 누구? 언제 어디 누구? 이 대답 듣고 싶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네. 얘는 묻는 말 하면 되니까 오니로 바꿀 거고요. Comes. What comes eight? 오케이. 읽어보세요. Who comes eighth? 어디서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처음 봐요? 어? 어머머.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o 바로 comes 앞에, eighth? Who comes eighth? 라고 바로 앞에서 물어봤잖니. 누가 8등으로 오냐고 묻는 거 아니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네. 헤헤. 그래서 Who comes ninth? Who comes ninth? Who comes ninth? 우등 오는 친구 누구예요? 토끼. 아니 토끼? 거북이. 거북이야? 어? 거북이도 아, 있어 여기. 그 멍키. The monkey comes ninth. Monkey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ninth. Okay.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꼴등 키고.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몇 등 물어볼 차례야? 이제 10등이야. 어? 11등이는 Who comes tenth? Who comes tenth? 10등 Who comes tenth? 10등 누구야? 10등 누구였지? 그래. The kitchen comes tenth. 어, 부엌이 12번째로 온다고? Chick. Chicken. 키친이라며. 아니요. The chicken comes tenth. 예, 무슨 치킨이야? 아니 뭐 키친이야? 무슨 키친은 부엌이냐? 그 치킨이지. The chicken comes tenth. 예, 그다음 몇 등 물어볼 차례예요? 11등. Who comes 11th? Who comes 11th? Who comes 11th? 11등 오는 친구 누구야? 개요, 개. The dog comes 11th. Dog comes 11th. The dog comes 11th. 마지막. Who comes last? 오케이. 라스트면 몇 등이야? 꼴등. 아니, 몇 마리가 뜨기 시작했어? 12명이요. 그러면 몇 등이야? 12명이요. 몇 등이냐고? 12등이요. 12번째는 영어로 뭐라 그래? 12번째가 12. 마지막. Last. 첫 번째. First. Okay. The pig comes last.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Okay, 시험 잘 치시고요.